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1위는 일단은 요대로 놓고 가는데, 용카이도가 이때는 조금 빨리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빨리 나오진 않았지.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저번 기준으로 해서 골드로저 1등, 공복 킹맘 2등, 호즈키오뎅 3등, 사왕 샹크스가 4등, 검수가 5등, 그리고 6위가, 그리고 우리 드레스로저 루피, 7위 레일리, 8위 CP0 루치, 9위 불사보, 10위 드레스로저 조로, 드조로, 11위 신로, 12위에 신행코까지. 자, 일단은 여러분, 거푸가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거푸, 영웅 거푸가 흰수염 카운터잖아요. 아, 흰수염을 한다. 골드로저 카운터잖아요. 일단은 거푸를 몇 위에 넣어야 할까요? 이걸 먼저 조금 정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거푸를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난 로저가 없어가지고, 거푸가 3이나 4위 정도의 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일리랑 이제 레일리랑 흰수염이 약간 호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정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도 좋아요. 아, 근데 방어로는 검수보다 낫다는 판, 아, 파, 스킬도 내가 봤을 때 애매해. 난 6위에 영웅 거푸요. 그리고 CP0 루치보다 흰수염이 못할 수도 있다. 전성기 흰수염.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게요. 오뎅이 패키로나하고 흰수염이랑 거푸가 초패키여야 맞긴 한데. 그렇지. 그게 원래 사실은 맞는 건데, 이걸 안 보는 거, 원작을 안 볼까? 원작을 안 보는 걸까? 과연 이 반다이 남코 친구들은 원피스 원작 안 보나? 아휴. 이때 진짜 흰수염이 진짜 로저 다음으로 해적왕에 가까운 남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저는 영웅 거푸를 6위에 넣고, 그리고 흰수염을 전성기 흰수염을 9위에 넣었어요. 9위. 여러분들이 같이 봐. 자, 몇몇 선장캐 한정 카운터는 맞는데 신샹 검수 CP0 이상인 느낌은 좀 없다. 거푸 유저로서 신샹보다는 쓸만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초패키 밑에 영웅 거푸 냅도 이제 놓고, 그러면 전성기 흰수염은 몇 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성기 흰수염은 몇 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보자 입장에선 전환이 스턴 걸고 팀 딜러들이 딜러주면 돼서 거푸보단 쓰기 편하던데요. 어허. 이게 슬슬 또 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거푸가 그렇게 좋나요? 초보자가 쓰기에 거푸는 별로. 아, 애매하네. 부장에는 루치보다 평타가 느려서 전성기 흰수염이 안 된다는 것 같고. 드조로. 아, 아쉬워. 아, 오늘 이거 랭킹 매기 진짜 힘들다. 내가 봤을 때 거푸가 검수보다도 성능이 안 나와. 거푸가 검수 스킬을 무시할 수가 없어. 스킬 범위를. 그럼 불사보보다 드조로가 높나? 일단은 기존의 1위에서 5위 밑에 영웅 거푸를 놓고, 영웅 거푸가 어쨌든 어느 정도 선장 캐릭터한테는 카운터를 줄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일단은 놓고,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드레스로저 루피, 그러니까 로피하고 레일리하고 CP0 루치를 놓고 봤을 때 전성기 흰수염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부장의 말로는 전성기 흰수염의 평타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CP0 루치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고, 불사보보다는 이제 또 드조로가 좋다. 이게 또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볼게요. 요즘 드조로가 많이 보인대요. 그러면 드조로랑 전성기 흰수염을 놓았을 때는 어떨까요? 흰수염 드조로는. 자, 흰수염 드조로 어때요? 흰수염 드조로. 네, 흰수염 드조로 한번 비교 갈게요. 흰수염 드조로. 흰수염 드조로 비교합니다. 오, 드조로가 낫다. 너구리 반가워. 우리 미노튜브 반가워. 드조로랑 흰수염. 드조로가 낫다? 와, 근데 의견은 드조로가 많고, 일단은 흰수염이 공속이 사망띠다. 공속이 사망띠기 때문에,
딱히 유익하지 않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네요. 호호, 애매하구마잉. 유도로 개인적으로 못 써서 흰수염이긴 하지만 흰수염은 진동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호, 이게 차징 스킬이라는 게 스킬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 흰수염 머리숱 많은 거 말고 장점을 잘 모르겠다. 머리숱 많은 거 빼고 장점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정리가 좀 되게 많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만큼 얘네가 애매하게 나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편집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 자, 전성기 흰수염을 11위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드레스로저 조로가 조금 떡상하고 있는데, 드레스로저 조로가 그러면 레일리 CP0 드레스로저 조로 요 세 개 중에서는 어떻게 좀 정해질 수 있을까요? 자, 레일리와 CP0 루치와 드레스로저 조로 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순위를 어떻게 놓고 매겨야 될지. 내가 봤을 때 요즘 그냥 여론과 그냥 느낌상으로는 CP0 루치가 레일리보다는 성능이 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로저 나올 타이밍에 아껴놓고 용카이도우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초패캐로. 아, 너무 갔어.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흰수염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흰수염이니까 여기에 그냥 전성기 흰수염을 12위에 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운거푸와 흰수염을 포함한 3월의 하비천을 원바로 캐릭터 탑12. 자, 1위는 골드로저예요. 오늘 봤죠? 골드로저를 이길 수 있는 그 캐릭이 없어요. 원피스의 절대강자 골드로저. 2위 공복빅만 오늘 못 만났네. 그리고 3위 오뎅, 4위 사망 샹크스. 내가 봤을 때는 사망 샹크스 더 올려도 돼. 오늘 샹크스가 좀 잘했어. 그리고 여기가 솔직히 오늘 검수도 좀 괜찮긴 했는데. 그리고 6위에 여운거푸, 7위에 로피, 8위에 레일리, 9위에 CP0 루치, 10위에 드조로, 11위에 불사보, 10위에 전성기 흰수염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S티어라고 표시한 데에서 하나, 여기서 두 개면 베스트고, 여기서 두 개면 베스트. 차선은 여기서 하나 돼야 S리그에서 할만하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뽑기를 타이밍 좋을 때 잘 해야 돼. 그러면 이만 안녕.